자, 까고 까이고 까발리는 토크쇼. 독한 입들의 무한자유 토크쇼. 프레하게 썰 풀고 프레하게 까는 토크쇼. 썰프리까! 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썰프리까에서 썰명충으로 썰레발과 함께 썰치고 있는 썰프리까 까기 담당 까루입니다. 예, 지코가 석자라도 예, 까일 건 까여야죠. 예,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이제 모든 게스트들과 이제 시청자들로부터 까이고 있는 까이기 담당 커맨더 지코 예, 인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기 위해 게스트들 이야기를 열심히 까발리고 있는 썰프리카의 까발리기 담당 소희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역캠방을 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버벅대는 아까 거 리허설 할 때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역캠 너무 봐, 얘는. 꼭 역캠을 여기 와서 보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던 짓을 꼭 여기 와가지고. 볼 수도 있지. 네. 자,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까봐 썰프리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프리카는 까고 까이고 까발린다는 명목으로 탄생된 아프리카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곳에 있는 출연자들은 다른 BJ들과 엮이지 않는 이상 마음껏 까고 까이고 까발릴 것을 우리 새 MC 손가락! 아니다. 알았어. 자, 자, 우리 MC 세, 자세 새끼! 네, 손가락 걸고 네, 맹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프리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야, 공중파 네. 아니잖아요. 네, 꼭 본인도 좀 역캠 막 몰래 보지 말고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틀리네요. 네.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뭐 좀 주눅 드는 게 불안해. 초보가 방송했거든. 불안해, 우리가 이제 약간. 네. 네. 야, 뭐, 한 주, 뭐, 2주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지냈어요? 아, 저는 뽑기하고 지냈습니다. 여전히? 네. 뭐, 직권을? 저는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좀 공식방송을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 뭐 했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어제 또 말도 많고 이제 좀 탈도 많았는데 이제 또 지코 더 라이브라고 어제 이제 또 첫 방송 이제 좀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괜찮더라고. 그런 컨셉들. 까빠로 너는 어땠는데? 아니, 근데 게스트가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센 애들만 딱 1회 하면 하고 언제 런트하고 짧게 보는 겁니까? 아니 길게 보는데 일단 이제 첫 방송은 이제 또 약간 이제 MC들도 이제 좀 처음은 이런 건 시도하는 거라 그것도 조금 임팩트 있게 이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회부터는 이제 또 제가 자리하죠. 아니 꽁트의 어떤 새로운 접목 있잖아 아프리카하고 그런 거에서 너무 신선했고 나는 뭐 이제 엊그저께까지 계속 일본 갔다 왔고 아 일본 갔다 왔죠. 아, 돈 많이 틀렸던데요. 무슨 한 개 뽑는데 몇십만 너. 안 하려고. 네. 그러다 뭐 흑인한테 뭐 맞아 죽을 뻔 했네. 어? 큰일 날 뻔 했더라고. 그래, 아 진짜 다른 나라 가서 너무 설치면 안 돼. 몰라.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게스트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J들은요,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런 BJ. 왜 이러냐. 나오면 안 됐을 만한 그런 BJ 특집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리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아주 유명하죠. 네, 대도서관님의 그녀, 윤댕님이 유명한데, 이 윤댕님이 나온 게 아니라. 아, 윤댕 아니에요? 네, 윤댕님과 닮았다는 평을 받는 윤댕님 이미테이션 역캠 BJ입니다. 네, 소문에 의하면 윤댕님의 섭외가 힘들어서 대신 불렀다는 말이 있을 정도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BJ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신의 소개를 음란마녀 이렇게 얘기하고 음란마녀. 팬들 사이에서도 음란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약 1000일 정도 방송한 BJ로 애청자 6만 명 그리고 팬클럽 6,800여 명으로 BJ 랭킹 579위 오늘 게스트 중 유일한 베스트 BJ 리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유일합니다, 오늘 뵙이. 예, 네. 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유일한 이제 남성 게스트인데,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이제 내가 초창기, 썰프리카 게스트로 나왔을 때,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이분을 이제 쓰레기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아프리카 TV에서도 이제 탑이 언급, 말라는 언명을 이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출연해서 마음껏 이제 쓰레기라고 부를 수 있게 돼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출연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또 6년차 BJ로 애청자가 또 무려 27만여 명. 그리고 또 팬클럽은 5만 2천여 명 거느리고 있는 별풍 유도의 달인이죠. 네. BJ 랭킹 따위는 뭐 이 사람한테 필요가 없어요. 네. 별풍선 개수가 중요하지. 네. BJ 랭킹은 126위에 짐 캐리. 네. 네, 이분은 썰프리카 공지에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오늘 나오지 말아야 할 특집 BJ. 예, 제작진도 왜 나오지라고 의심을 했던, 예, 썰필크 역대 출연자 중에서 베스트 BJ가 아닌 경우가 있었지만 순위권 밖에 있는 BJ는 처음인, 그러게요. 예, 역사적인 출연자고요. 아, 까루형의 낙하산으로 달고 왔었지 않을까. 뭔 소리야. 아, 꼭 한 명은 낙하산이 껴있어. 없어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예, 선택한 듯한 느낌인데요. 아, 방송 경력이 200일이고요. 네. BJ로서 애청자가 12,000명, 팬클럽이 940명, 순위권 밖에 있는 BJ, 송이! 네,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어떻게, 뭐, 리나님도 뭐, 잘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소개한 멘트 좀 마음에 들었는지,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뭐, 어떤 방송하는 BJ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리나고요. 저는 뭐 그냥 옆팀 수다 이렇게 떠는 방송이에요. 윤댕이구만.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그만해요. 윤댕 넣는데. 네. 어, 그게 뭐 하세요? 소개 멘트는 뭐 예상치도 못한. 맞아, 준비도 나도 안 했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네, 많이 들어서 뭐. 네.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뭐 같은 데에서 병원 댕겨서 같은 거예요? 아, 뭔 소리야. 아, 뭐 약간 뭐 인맥이 있어요. 윤내하고 무슨. 맞아요. 피가 섞였어요? 너무 똑같은데. 전혀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는데. 아, 그래요? 원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네, 원래. 아프리카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비슷해져. 이게. 아, 근데 이쪽은 쳐다보지 마세요. 아, 이게 아니 또 보면은 옆모습이 별로. 정말은 왜 그래? 아니야. 까불어. 다음 또 짐캐리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만 조지러 왔습니다. BJ 짐캐리라고 합니다. 두 분? 네, 특히 두 분입니다. 누구죠? 쓰레기라고 발언했던 분과 대전에 살았던 강남 사는 모 BJ분을 오늘 고소하러 왔습니다. 고소하러 왔어요? 독했어요? 저번주보다 더 센 게 눈이 완전 지금 독해서 왔어. 아, 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고. 나 왕수도 한 명 이런 사람 필요하더라고요. 무서워. 반갑습니다. 독사 좀 닮았어, 근데. 요새 뭐 방송 잘하고 있습니까? 아, 요즘 쫄딱 말아먹고, 배비도 짜지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 배비 잘렸어요. 예. 맞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좀 정지 한번 당하지 않았나? 예, 정지도 당했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반성 많이 했는데,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오늘 두 분만 꼭. 끊을게요. 아유, 아무튼 패기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에 우리 한송이. 저는 사실 썰필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름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티어원 BJ 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엔 낙하산이 맞네요. 아, 내가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낙하산인데 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여기 아니, 세 분 저희 다 두 분은 잘 아는데 저도 이제 저분 처음 뵙네요. 네. 숨어 사는 BJ야. 집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네, 안 나와요 거의. 아, 롤을 한다고 했는데 뭐 롤 티어가 어디예요? 골드야, 골드. 골드 어디야? 저는 언냉입니다. 티어 어딥니까? 저 엄청 쑤시네. 네. 일대랑 깎아야 지금. 야, 설마 누가 했어? 야, 설마 트롤이야, 당신은. 아, 냉을 해, 냉을. 내가 안 해서 했지. 실버 이해했어,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 나와주셨는데요. 뭐, 이따가 뭐, 중요한 얘기들은 하고,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코너. 야, 이번 코너, 아프리카 TV를 즐겨보시는 갤러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갤러리플. 예, 네, 요 코너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소개를 했었죠. 네. 네, 그 리플들이 있는데, 저희 세 명의 MC에 대한 리플이 올라온 것들을 여기 이제 세 분 게스트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 게스트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아프리카 TV를 즐겨보시는 갤러리들의 생각들을 이제 이분들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크릿박스 좀 이따 나오는데, 시크릿박스 하기 전에 반대로 사실은 이제 우리 MC가 까이는 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대충 예상해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엊그저께까지 계속 일본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일본에 관련된 얘기 좀 나오지 않겠는가. 직권은 어때요? 이제 없잖아 이제. 아, 그러니까 직권은 뭐 어떤 얘기 나올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좀 주로 이제 공식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뭐 또 직코도 라이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네요. 왜 그따구로밖에 못했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망이다. 지금 뭐 지코더 테러 테러 라이브다. 망기가 좀 와서 테러 라이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지금 1회에서 끝나게 될지 아직 2회에 대한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금 확답이 없어요. 저희는 뭐 조용히 뭐 인형 뽑기 하니까. 저는 뭐
사건 저번에 한번 큰 거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아마도 이제 항상 나왔던 뭐 그런 리플들 네. 왜 도대체 썰프리카 MC 자리에 소희짱이 아직도 있는가 뭐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 리플 먼저 이게 리나가 먼저 소개를 해주죠. 리나는 누구 거 가져왔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코님의. 잘 고르셨네요. 또 미인이 이렇게 까주는 건 언제든지 반가우니까 네, 마구마구 이미 그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지코 더 라이브는 쓸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다 썼다. 다음에 기대가 안 된다 라고 이제 달렸어요. 이번에 그 로이조, 철구, 범프리커 세 명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거고요. 제가 원래 좀 초반에 약해요. 저도 이제 좀 슬로우 스타터고 이제 좀 이래서 그래도 일단 초반에는 그래도 2회까지는 무조건 이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1회 이제 그래도 좀 내용이 이제 안 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시청자라도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서로 내가 이제 자의하고 싶어 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2회는 이제 제 이제 메소드급 연기로 2회부터는 이제 그렇게 가야 돼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게스트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또 MC들 재량으로 해서 좀 롱런하는 이제 좀 이제 방송을 만들고자 예, 그렇게 이제 옆에 뭐 그 아까 뭐 얘기했지만 민영 씨인가 그분하고 뭐 패널 필메 뭐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체인지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민영이 같은 경우에야 뭐 이제 평생의 동반자고 평생의 동반자 역시 네. 그리고 필메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2회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겠는데요. 네, 좀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한 번 더 어떻게 조금 기회를 아니 한 번 더 어떻게 기회를 줘야 될지 어떻게 지코도 라이브 봤어요 이거? 어제 중간에 1분 보다가 껐습니다. 아, 1분 너무 재미없어서 연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 어색한 맛을 이제 말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럼요. 안 봤구나, 안 봤죠? 안 봤어요. 안 봤죠? 공지만. 그런 게 네. 있는 줄은 압니까? 네? 지코더 라이브라는 게 뭔지는 압니까? 그게, 방송님은? 아, 들었는데, 뭐, SNL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약간 그런. 네, 아, 그런 전혀 거. 틀리죠. 그래. 신개념, 이제. 뭘 신개념? 약간 이제, 개인적 입장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짐캐리가 가져온 리플. 제 세다. 자, 짐캐리 겁니까? 이미 이거 몇 세다? 자, 아시겠습니까? 예. 진행 자제하시고요. 네. 자, 저번 주 별풍 가루 10만 개, 2만 개, 소위 3만 개, 학고방 가루가 어쩌다 일이 됐냐, 라는 리플이 달렸습니다. 10만 개나 받았다고요? 예, 10만 개. 대박. 아, 근데 왜 제가 왜 2만 개인가? 어제 그래도 저번 주 5만 개 이상은 받았는데. 저번에 합방할 때 만 개 넘게 터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리플 쓰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조사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터졌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많이 터졌을 때만 봤나봐 그 친구들이. 그래서 뭐 지금 막 알게 모르게 뭐 지코도 잘 터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요즘 좀 불경기예요. 뭐 불경기예요? 명예 받는다는 소리 있던데. 아니 햇님이 잘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잘 터지냐 이거지. 근데 때가 된 거지 뭐. 이제. 때가 된 거야. 뭐 알바 투입인가 알바를. 뭘 알바를 했지. 너무 멋있어. 아프리카를 다시 수술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좋은 일을 왜 시킵니까? 왜 차라리 그냥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8년입니다 아프리카만. 까루 아니 뭐 어떻게 소위장이 배가 많이 아픈가 보네. 그러니까. 그럼 좀 사든가 그럼 말지 좀 사고 그래야죠. 본인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잖아 나는. 열심히 저도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네. 아니 근데 저번 주에도 뭐 얘기 나왔지만 둘이서 뭐 술값을 뭐 절반을 내내 뭐 더 하나 그런 거 같다 말 많지만 나는 좀 남자답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번 사고 그러지 그럼 오늘 끝나고 어떻게 세월간이 뭐 한다면 예? 본인이 쏘는 겁니까? 당신이 좋은 라이브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제일 큰이야. 우리 단방 살아요. 네, 까루가 시원하게 쏘시잖아요. 좀 쏴요 형. 그러니까 저 항상 쏩니다. 안 쏘는 것처럼 막 비춰지는데 아니에요. 제가 많이 쐈어요 형님. 항상 쏩니다. 진케님 쐈다고요? 예, 제가 많이 쐈어요. 무지된 거예요 형님. 완전 너무 심했다. 아유, 저번에 28만원도 쐈잖아요 그때. 헬파티 2 찍을 때. 기억 안 나요 형? 무슨 나온다. 아, 그건 네가 부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른 거예요. 형 비 맞고 거기서 까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불쌍해서 부른 겁니다. 야, 28만 원은 약과야. 나는 얘 그래요? 생일 때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고. 와, 가기 싫다. 70만 원. 야, 그때 70만 원. 야, 진성 나오네. 인성 갑이래. 인성 갑. 그것도 쏜 것도 1차 내가 다 쐈는데 2차로 원래 계획도 없던 건데 갑자기 2차로 가자고. 그럼 내가 되겠다. 자기가 이제 허세 부리는 거지. 아,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뭐 조그마한 호프집이나 이렇게 갈라는데. 그쵸, 그쵸. 그 왜 그 비싼 클럽을 내가. 내가 가자고 했냐고요. 거기 나갔다
다른 남자 BJ들 몇 명 있었는데 내가 가자고 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차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막 봉 잡고 놀았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다음에 한승희님이 또 소개를 해주시죠. 누구? 네. 소개장 리플. 네. 근데 이거 읽어도 되나요? 예, 그대로 읽어주시죠. 욕이 있나요? 네. 아, 욕 잘하실 것 같은데? 본인 스타일을 한번 읽어주세요. 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될 텐데. 진짜 욕 못해요. 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어주세요, 그냥. 네. 근데 소개장 다시 망했나요? 시청자 수 다시 존망이네요. 너무 자연스러운. 아니 지금 뭐 10년 전이야. 아, 너무 안 어울리죠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네, 진짜 잘 어울려요. 항상 탑이 있는데 녹방도 항상 탑이 있는데 그 조사가 잘못됐네 오늘. 그게 끝입니까? 네. 그런 리플을 올린 사람한테 한마디 해. 아, 좀 잘 보시고 올리시면 좋겠네요. 요즘에 잘 나갑니다 저. 소유장 요즘 잘 나가. 항상 탑이 있습니다 저. 네. 아, 녹방만 틀어도 뭐 이렇게 몇천 명 보죠. 요즘 장사처럼 됩니다. 아, 장사는 안 되는데 별풍이 안 터지니까 가성비가 안 좋아. 사람은 많은데 장사가 안 돼. 여긴 방은 300명 보는데 5만 개씩 터지는데 2000명 보는데 이거 뭐 하루에 뭐 어저께 300개 받고 뭐 30만 쓰고 뭐 이거 망하겠네 이거. 아니 이 얼굴로 네? 역캠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근데 역캠하고 비교를 내가 볼 때 정신 자세가 글러먹었어. 왜요? 그렇게 안 터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 그럼 유도를 할까요? 더 열심히 해야지. 아, 유도했다고 돈 먹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청자들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 야, 그래서 마음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삐리리 왔냐? 어떻게 요즘 뜸하다? 이런 식의 멘트로 마음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 리나님이. 자, 이제. 김희철은 직코 계속 만나면 문제가 되긴 될 텐데 직코 과거가 너무 화려해서 더플레야 더플 수준이 아닌데 어쩌려고 그쵸? 저러지? 라는 리플이 달렸어요. 아 슈퍼주니어 그 김희철? 아, 요즘에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 만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저번 주 이제 금요일날 같이 술도 한잔 먹고 계속 선터 오고 뭐 무난한 인사가 오고 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는 뭐 아무리 뭐 제가 범죄를 저지르고 뭐 해도 저는 더 이상 내려갈 이미지가 없어요. 저랑 같군요. 네, 저는 뭐 어떻게 뼛속까지 뭐 DNA까지 양아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좀 따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억울하게 뭐 다른 뭐 이제 어떤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뭐 수장이다 뭐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좀 근거 없는 사실이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넓은 이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제 방송에서 이제 좀 관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지 세탁한다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쪽 이제 그것만 이제 조금 벗어내면은 뭐 SF에서도 이제 뭐 나랑 뭐 합박을 한다 뭐 한다 해도 뭐 문제를 안 삼는다 그러더라고. 아니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채팅방 제가 공식방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괜히 뭐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둘이 친해진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죠? 아, 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오해가 있었네요. 그런 건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것도 읽어주시죠. 까루는 아직도 지가 난캠인 줄 아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제 그 정도 비주얼은 아닌데 지코보다 좀 나은 정도다 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명하실 거죠? 아, 참 재밌게 읽어. 바로 왔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저는 보이는 라디오 BJ로 등재가 되어 있는 BJ고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남캠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제 워낙 이제 다른 쪽 파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보이는 라디오 남캠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요. 네, 남캠 맞고요. 아 맞다고요?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고요? 네, 남캠이죠. 당연히 남캠이죠. 인형 뽑기 아니었어요? 남자 캠이야. 뭐라고요? 여성 리스트 헌팅 방송 아니었나요? 아 진짜 요즘 헌팅 자주 하시던데? 술먹방 전문 아닙니까? 예. 저도 갔다가 네 다리 아닌가? 네 다리 전문 분이 아닌가요? 이것도 이거 오해 아니고 아 지난번부터 왜 이래 이거. 다시 말하고 다시. 까루 죽이기요. 술먹방 이제. 그래도 하여튼 남캠이고요. 예.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진정한 남캠 이다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남자분들 너무 많이 또 젊고 잘생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밀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남캠은 남캠입니다. 제가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도 남캠은 남캠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30대가 넘으면 남캠 접어야 되지 않나. 나이가 있는데요. 종합 예능으로 가야 돼. 저는 남캠 아니에요. 저는 뭐 옥탑방 독거노임 컨셉이기 때문에. 조상님 아닌가요? 세 분 다?
아, 저는 뭐 여캠 여자 시청자분들도 많아요. 아직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왜 그런 식으로 만나 보니까 한번 그때 다 할머니. 젊은 애들 없어. 거의 다 30대 이상. 아니, 20대 초반들도 다 좋아하는데 왜 그래? 자, 다음 거 한번 읽어 주시죠, 한석이 네. 님이. 자, 소윗장에 대한 리플. 네. 어. 소윗장 새끼. 진짜 얍삽시다. 까루랑 친구인 이유를 알겠다. 뭐? 뭐야 이거? 아 이거 저도 몰라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얍삽하고 어떤 데에서 얍삽하고? 그러니까 친구인 이유를 알겠다. 까루랑 친구인 이유를 알겠다. 까루 형이 얍삽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뭐야? 뭐가 얍삽해? 비슷한 이미지가 있나요? 아 얼마나 친구인데? 나끼리끼리 노는 거지. 근데 단짝 아니었어요? 단짝이야. 지금 단짝이야. 무슨 단짝이야. 둘이서 맨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맞아, 맞아. 뭘 여행을 한 번 갔어요. 한 번 여행 같이 됐고. 뭐 그때 같이 같은 침대에서 잤다며. 누가 그래요? 다른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 다른 침대에서 잤어. 몰라 근데 요즘은 좀 사이가 안 좋아 보여.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있어. 나는 까르 형하고 좀 약간 더 가까이 지내고 싶거든. 근데 까르 형이 자꾸 나 좀 밀어내는 경향이 좀 있어. 그래서 좀 그런 건 있어. 아니 정면으로 이렇게 딱 두고 들어오면 되는데 약간 비틀어갖고 옆으로 들어와. 약간 뭐 같은 거 들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지. 뭐예요? 뭔 소리야? 개소리고요. 네. 다음 거 읽어주시죠 또. 지코가 내 당뇨책 추천글 지운 모양인데 씨발 다른 뻘글들은 다 남아있는데 왜 내 글만 지운? 개... 개 시발. 개 나는 지 생각해서 수그럽게 검색하고 수집해서 알려준 건데 시발 당뇨에게 싫어함이라고. 그 뭐예요 그거? 일단 본인이 지웠습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누가 내 가족 사진을 올리고 욕을 하고 뭐해도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는. 아니, 그냥 뭐. 근데 지워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거야 이제 뭐 저도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죠. 네, 저는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관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뭐 당뇨 책 뭐 지금 뭐 옆에서도 뭐 지금 제 동생이나 우리 어머니 뭐 다 월급 주고 뭐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데 뭐 옆에서 아무리 뭐 잔소리한다 해도 제가 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뭐 갈 때 가더라도 뭐 오늘 뭐 한 잔 정도는 뭐 괜찮잖아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 뭐 그런 뭐 내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자꾸 이제 그 당뇨 얘기하니까 조금 언짢은 건 사실이죠? 아 아니에요. 아 괜찮아. 뭐 내가 뭐 술 많이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뭐 나는 그 이제 혜님 당뇨 안 좋다 해가지고 약도 줬어요 약. 근데 그거 약 좋더라고. 그거 좀 괜찮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뭐 사라졌네 그 그릇. 네. 다음 것도 읽어주시죠. 까루는 한국 망신 다 시킨다. 일본식 시키고 그냥 가는 어글리 코리언 까루면서 추가적으로 짠돌이. 뭐야 나한테 뭐야 일본 가서 뭐 했어요? 일단 짠돌이는 아니고요. 짠돌이 아니고 쓸 때는 쓰는데 일본 가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 거기 있는 이제 흑형이 있어. 웨이터가 흑형이야. 아 웨이터가? 근데 되게 불친절하게 딱 하는 거야. 메뉴판을 내 앞에서 놓고서 놓고 가면 되잖아. 이게 간 거야.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카메라 들고서 이제 셀프 카메라 막 방송하고 있었는데 자리를 옮겼단 말이야. 자리를 옮겼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음식을 다 시켰어. 자리 옮겨놓고 내가 뭐 주세요 했는데 음식 시켰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 이거 촬영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런 거야.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해가지고 예 하고 나갔단 말이야. 나왔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와갖고 날 잡는 거야. 저기 음식을 시켰는데 이미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영어로. 그래서 아니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건데 음식 시킨 지 뭐 얼마 됐다고.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하고서 나갔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버렸지. 솔직히 흑경이 좀 그래 외국에선 조심해야 돼. 에티켓이 없게끔 나한테 이제 한 것도 있고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총 안 맞은 게 다행이네. 미국이었으면 바로 쐈을 텐데. 아 그래서 사실은 조심해야 들어갈 돼. 들어갈 때 좀 이렇게 물어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제가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근데 뻔히 카메라 들고 있는 거 뻔히 봤는데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음식 다 시킨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냐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다 얘기하니까 아예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해외 나가서는 이제 그냥 여행 와서 그냥 추억용으로 나 혼자 먹는 거를 이제 추억으로 담고 싶다. 그렇지. 그렇게 돌려 얘기해도 되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싸웠거나 내가 이제 저널리스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건 안 되지. 이용도 PD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나봐. 하여튼 영어 짧은 제가 잘못입니다. 네. 다음 것도 읽어주시죠. 네. 소위장은 시청자를 그냥 돈 셔틀 및 턱으로 보는 것일 뿐. 별풍 받아도 장사하자 노래 틀고
어? 이게 뭐예요? 인형뽑기. 인법은 시청. 이게 인형뽑기가 인법. 네, 줄여서 인법. 아, 인법은 시청자한테 팔고 거기다 BJ들끼리 술 마시면 돈 절대 안 쓰려고. 이거 까로빠 똑같은데. 맞아. 둘 다 비슷하네. 야, 내가 모토가 다 비슷해. 내가 항상 짜들어. 왜 그래? 너 그때도 같이 모여서 내가 안 냈냐? 아, 오빠가 그때 샀지. 이게 그런 게 있구나. 10개가 있으면 한 개가 잘못 보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만 딱 얘기하네. 제가 10번을 샀지만 한 번을 안 샀을 때 아, 저 새끼는 얻어만 먹구나.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어쨌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였죠? 뭐 시청자 돈으로 보나. 그렇진 않죠. 10년 동안 했는데 꼭 그걸 돈으로 보지는 않고 싸주면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있는데. 하여튼 장사자는 네. 노래부터가 좀 문제된 거 아닌가? 장사긴 장사죠 이제는. 아프리카 가는 뭐 진짜 사업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얼굴 장사, 아이디어 장사. 컨텐츠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또 쏴주면 고맙고 그런 거지. 막 장사하자 먹고 살자 얼마 좋아. 장사하고 먹고 살아야지. 아니 그 인형뽑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상품을 시청자에게. 그러게.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파는 거. 내가 파는 게 아니야. 뒤에 있으면 좀 팔아달라고. 아. 그러면 내가 아 이거 돈도 안 돼. 이거 안 팔기 귀찮으니까. 너무 팔아달라니까 딴 데 못 사니까. 아유 그러면 제가 좀 들 그렇게 해요. 중국 그걸 가지고 파네 마네. 아이고 내 진짜. 저도 팔기 귀찮습니다. 아유, 100% 더 장사 잘. 아니, 그런 거는 왜 안 가져가? 개인배처럼, 아, 팔기, 아이, 아닙니다. 아.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선물로 줬을 수도 있는 거 미쳤습니까? 건데. 50만 줘 뽑으면 그냥 주게. 어? 내 배로 시작해서 팔 거야. 팔 말이 맞네, 여기. 그러니까, 맞아. 네. 틀린 말이 아니야. 그냥. 하여튼 뭐 그냥은 줄 수 없었다 뭐 그런 거. 그냥도 가끔씩 줍니다. 꼬마한테 주고. 그거는 안 보는가 봐.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원래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조금 더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읽어주시죠. 자 소희짱 거 나왔으니까. 지코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어제 방송에서 온 게 그것 때문인가 라고 이제 작성일이 4월 22일로 돼 있네요. 얘는 뭐 항상 울어. 왜 울어 남자가. 20날 이제 어제니까 4월 19일에 4월 19일이면은 무슨 요일이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뭐 지난주 일요일 그거 혹시 밀가루 얼굴에 묻히고 했던 날 그날 아니야?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얼굴에 밀가루 묻혔더만. 제가 방금... 요즘 방송에서는 그 마지막에 뭐 저래 강남에서 한번 야외 방송 때 그때 한번 어떻게 좀 눈물 그렇게 흘린 이후로는 운 적이 전혀 없고요. 뭐 지금도 뭐 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왜 고비가? 오늘이 왜? 어? 왜? 아, 오늘 끝나고 진행하지. 아 이거 역시 주당이네 주당. 오늘이 이제 고비긴 한데 뭐 지금 잘 만나고 있고 뭐.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제 방송을 무조건 다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다 이해해주고 해서 지금 잘 만나고 있어서 그거는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잘해 여자친구한테. 그래야지 잘하지 방송 외쪽으로는. 형님은 안 만드세요? 나는 뭐 아직 네,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이제 다음 거 또 물어보시죠. 까루 귀국했네? 그럼 이게 제차 삭제라고 나왔네요. 네, 제차 삭제! 제품이 올린 것 같아. 네, 뭐, 네, 즐겨찾기는 뭐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본 방송에 그만큼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그때 사람 많이 보더라고. 그쵸 그쵸. 메인도 뜨면서. 근데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물론 뭐 애청자도 있는데 애청 말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보는 이유가 까루가 일본 거 같고 뭔일 터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본 거 아닌가. 한번 터져라 뭐 사건 좀 터져라 막 이런 거 그런 마음에서 본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즐겨찾기 삭제하지. 일본인 헌팅할 때 시청자들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일본어로 이제 헌팅. 그러니까 그렇게 거.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야쿠 쪽이나 그쵸? 이렇게 만나가지고 까루 한번 뭔가 털리는 장면. 시청자들 원. 당해봐라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지금 생각하고서 보신 분들이 즐겨찾기 삭제하지 않았나. 삭제한 거 다시 즐겨찾기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달에 또 갑니다. 얼른 질찬 넣으세요. 다음 것도 알려주시죠. 네. 소희짱 질청자지만 오늘 발언 중에 이건 아닌데 싶었던 부분. 아무리 신고지를 해도 아프리카 측에서 정당성 없는 신고는 받아들여주지를 않는다는 건 본인이 잘 알 텐데 속박인 내가 봐도 아슬아슬한 컨텐츠였어. 별풍 유도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 소위된데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가요? 그건가 보네. 그거는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처리했고요. 네, 안 한답니다 이제.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혹시 조선족이세요? 아니 그냥 한 개 잘못 읽어. 한송이 잘 읽고 그래요. 다른 게 꼬일 수도 있어. 한송이가 왜 어디서? 호주에서 호주요? 호주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영어 얘기하세요. 내가 들어. 아니 진짜 조선족인가 싶어서 아까부터 자꾸 영어 잘하겠네 그러면. 리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자 호주의 수도는? 네? 리나, 호주의 수도는 압니까? 몰라요. 자, 모르고, 지코.
알면 대박인데. 멜버른 아닙니까? 어, 멜버른. 소위 시드니지. 아, 맞아. 시드니, 시드니. 아, 맞아. 아, 뭐 시드니야. 아, 시드니 아닌가? 아, 뭔 소리야. 완전 극혐이야. 채팅만 아, 지금 막 올라오는 거 겪는 길로 보고 있는데요. 극혐. 아, 호주의 수도는, 어디죠? 시드니, 시드니, 시드니. 캔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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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 처음 들어보는데. 맞지 않나요, 여러분? 캔버라 아닙니까? 그냥 캔버라 맞죠. 그죠, 캔버라 맞죠. 네, 멜버른도 시드니도 아니고. 헷갈리는 게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 두 개가 헷갈려요. 네, 캐나다의 수도도 오타와입니다. 예. 저 갔다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디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아니, 전혀 안 오타와라고요. 제가 갔다 왔다고요. 아, 어찌됐든 다음 것도 읽어주시죠. 네. 네. 충격. 직구가 미구미 자체 영정처리라고만 달렸는데 이게 뭔 소린가요? 미구미가 이제 미령이죠, 동생. 자체 영정처리. 그 뭡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이제 요즘 주로 이제 좀 공식 방송이다 뭐다 이제서 많이 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집 방송은 이제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싶어서 처음에 이제 그냥 제 동생을 갖다 이렇게 방송 출연시키고 하니까 시청자들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꾸준히 어떻게 보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풍선도 잘 땡기고 아, 그런 목적이었네. 풍선. 아, 그래서 아,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좀 방송을 이렇게 많이 진행시키고 이제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재방송이 이제 좀 아프리카에서도 좀 많이 거칠어요. 그렇죠. 애들이 이제 좀 나에 대한 이제 불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 동생한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퍼붓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견디기에는 이게 좀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힘들고 제 또 동생으로서 좀 너무 많이 당하니까 좀 많이 안쓰럽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잠시 이제 좀 내공을 이제 좀 키우고 멘탈 그동안 한 한두 달 동안 이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일단 좀 자기 좀 역량을 이제 좀 더 키워라. 그러니까 지금 직후 방송에서 자체 영정 처리 얘기는 이제 그 동생을 당분간 못 나오게 했다는 그 얘기 때문에 나온 말이구만. 아니 혼자 이제 좀 집에서 내가 개인 방송을 많이 시켰거든. 어떻게 보면 역캠 이런 모드로. 그거 안 시킬 거야 당분간은? 당분간은 안 시키고 이제 원래 내 매니저니까 뭐 운전이나 뭐. 또 풍선 떨어지면 다시 투입할 의향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좀 공식 방송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아니, 공식 방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만 쭉 유지하면은 그래도 아니 미영이한테 좀 팬들을 뺏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아니 뭐 미영이 팬들이 생겨서 오히려 새로운 팬들이 유입돼서 팬 가입하고 풍선 더 많이 쏘고 하면은 어차피 뭐 다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야 뭐 그렇게 저는 신경을 안 쓰죠. 오히려 네. 더 긍정적으로 보죠. 자, 여기는 시청자를 돈지자들, 여기는 동생을 돈지자들로 보는 아, 분위기 좋습니다. 자, 다음 거 읽어주세요. 예. 까루는 여 BJ 이나 모모모 이나 모모 이 중에 분명 사귀고 있네. 토요일마다 방송 쉬는 이유가 뭘까? 여자 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은 네. 이제 데이트하는 날. 이렇게 또 정해놨나 보고만. 그렇죠. 초성. 아, 지읍, 미읍, 히읗, 시읍, 미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은솔 씨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아, 이거는 헛소리고요. 일단은 뭐 헛소리고. 글쎄, 토요일, 이거 참 이렇게 지켜보는구나, 내 방송을 많이. 이게 토요일마다 방송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했는데 이분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밤 10시에 생방인데, 10시에 안 하고, 12시에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줄 알아. 새벽에 늦게 킨 적도 있었고요. 또 공교롭게 또 그날, 그 전날 또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과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적도 있었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술 누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고? 여자고 먹겠죠. 아, 술 먹방은 이제 한 거지, 방송은. 방송은 왜 늦게 켜요? 방송은 왜 늦게 켜요? 잤습니다, 예. 잤다가 늦게 일어나갖고 새벽 2시, 3시에 열었는데,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누구랑 잤는데? 혼자는 안 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물어버리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약간 오반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과잉적으로 이러는 거 보니까. 근데 주말마다 막 새벽에 뭐 여자 BJ마다 막 계속 통화하시더라고요. 남자 BJ랑 통화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뭘 통화를 해요? 뭐 새벽 3시, 4시에 뭐 이응님 하고 이렇게 막 통화하시면서 대전 사시는데 지방 사시는데 막 오라고 합방 한번 하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진짜 그 형님이 계속 기억 안 나시죠? 맨날 술을 마시니까 기억이 안 날 만도 하다. 아니 이거 봐 항상 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던져. 아니 여자 썰이 항상 넘치시니까. 아이고 정말. 근데 만약에 그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본인 주변의 측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도 몰라. 다음 번 읽어주시죠. 네. 소유장 삐졌잖아 까루한테. 까루가 소유장 버려서 버렸어요? 아 품은 적이 없는데 뭘 버려? 소유장 가고 싶었는데 여자도 마음에 들어 있고 근데 소유장 XX 같은 게 형님 술값 형님이 내시는 거죠? 드립해서 까루 소유장이랑 끝남 이제. 술값 때문에 그런 거래. 술값. 술값 얘기네. 아니 사장님 두 분 다 싸요. 언제 불? 한 2주 전 아니야? 그때 강남에 누구 여자하고 있다 해가지고 전화했잖아. 근데 K가 갔다 했나? 그때 나도 불러겠고. 진케이도 뭐 얘기 나오고. 근데 이 형하고 그게 아니고 이 형이 그냥 자꾸 언급되니까 내가 딱 보니까 혜님 팬이네. 혜님 팬이 올린 건데 저 팬은 이제 이 형 팬은 내를 싫어하고 우리 방은 까루 형 좋아해. 아니 그게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보려면 사실 끊없이. 근데 이제 가고 싶었는데 그때 좀 여자 뭐 전화 데이트 하고 있어가지고 애매해가지고 내가 안 간 거고. 팬님은 술 산대에서 내가 걸렸지. 걸렸는데 딱 보니까 뭐 K 부른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는 거기 있던 시청자가 여자애가 K의 팬이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 팬이라면서요? 아니 K 팬이야. 잘못 맞았던 거야. 아니야. 근데 가만 보면은 까루도 항상 다른 사람 이제 다 부르다가 다 안 온다 하면 보험으로 그냥 마지막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게 아니야. 아니야. 항상 그래. 아니야. 제일 마지막이 너야. 맨 마지막이 너라고. 저 알아요. 왜냐면 얘는 항상 외로워하거든. 같이 합방했을 때 먹방했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진짜. 뭐라고? 뭐? 아니, 다른 BJ가 없는 거예요. 남자 BJ. 그러니까 제가 외롭다고 소개시켜달라고 이랬었거든요. 소유장 오빠, 진짜 이런 거 아니지. 결국에는 소유장. 그때 얘가 나한테도 오라 그랬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참 안 가길 잘했네. 반성이라고. 가길 잘했어. 진짜 조성족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니 뭐 기회가 되고 그러면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건이 되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참 다행이에요. 굳이 안 부르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또 다음 거 또 있습니까 근데 리플이? 네,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하나씩 있습니까? 네, 마지막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플인데요. 지코 형이 빨리 망해서 가연이 카드 꺼냈으면 좋겠다. 무슨 카드? 가연이 카드라고. 가연이라고 이제 제 이제 막내 동생이 있어요. 미정이 말고 동생이 또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마지막 이제 비장의 카드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막 민심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이래서 어떻게 이제 제 동생 그 미구미도 이제 안 되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투입시킬 이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네. 네, 히든 카드. 네,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항상 좀 침몰하다가도 우리 같은 경우 또 다시 이렇게 또 쫙 올라가니까 또 뭐 하나 계기로 지금 아껴놓고 있죠. 마지막 동생 네. 지금 어디 삽니까? 지금 이제 저희 집 옆에 살죠. 아 바로 가까운데? 네.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그렇죠. 목소리만 이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오야 이쁩니까? 설마 이쁘겠어요? 아니야 미영이는 또 얘하고 딴판이라. 저희 집안 유전자가 좋아요. 유전자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막내 동생은 이제 좀 소녀시대 유나 닮았던 소녀. 맞던지네. 진짜로. 정말이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유나. 소녀시대 유나. 소녀시대 유나 닮았어요. 나중에 한번 언젠가는 나올 날이 오겠죠? 네, 그럼요. 이제 네. 그날 빨리 와야 되죠. 네, 그래 그런 걸 이제 바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조만간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것도. 까루 형님이 안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플 읽겠습니다. 자, 운동회 여자 두 명 왜 데려갔냐? 챙기지도 않을 거. 방송을 진짜 허투루 봤네. 얼마나 많이 챙겼는데. 아, 보니까 둘이 계속 있던데. 아니. 여자 두 명이서 이렇게 따로 방송을 혼자서 축구 폴차면서 혼자 놓으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축구 경기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뛰었던 거고. 그러다 또 축구할 때 또 발목을 다쳐가지고 접질러가지고 제가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 오는 동안에 또 이제 그 여자 두 명이서 계속 방송을 했던 거지. 그 누군데 그 여자는? 시청자지 뭐. 아니에요? 그게 또 원래 동반 1인밖에 안 되는데 왜 혼자만 두 명을 데리고 왔어? 와. 뭐 꼼수 썼습니까? 의장이네 그러니까. 의장. 그것도 그리고 문장 뭐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쉬는 거구나.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런 식으로 그만. 나 진짜 서플가 그만둘까 내가? 아 두 명은 내가 다 방에 치고 있어. 맨날 막내.
이런 식으로 와전되니까 내가 욕먹는 거야. 봐봐. 소유장도 그때 우리 술값도 와전되니까 그런 거야. 이거 똑바로 잡아줘야 돼. 동반 1인이 아니고 동반 2인. 동반 2인이잖아요. 그죠? 저한테 1인이 1인이었어. 우리한테도. 아, 뭐야, 지금. 아, 야, 전명이라고. 전명이 나왔냐. 우리한테도 자 1인이라고 그래갖고. 다 그랬었는데. 그잖아. 의도적이었네, 의도적. 역시 바로 동천제야. 직원분 이름 까고 싶네, 진짜. 저한테 두 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두 명을 섭외한 거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뭘 설명 중이에요. 물어봤는데 대답해 준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갔던 거고, 예, 병원 갔다 오는 동안에 이렇게 혼자서 이제 방송 했던 거고, 그게 답니다. 예, 안 챙긴 거 아닙니다. 예, 잘 챙겼습니다.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그러게. 자, 마지막 거 읽어주시죠. 네. 소위장 충격이다. 필사기 쇼 인증하면 30명한테 30일 킥뷰 준다고 해서 23명에게 7일짜리 중. 아, 진짜 센 양아치다. 극혐! 양아치야. 극혐, 극혐. 극혐! 근데 저 사람 소설 잘 쓰네요. 저 80명한테 300에서 다 주고 또 추가로 다 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받았어. 아프리카에 4개 더 했습니다. 아, 30명한테 준다고 했어. 7일짜리는? 네? 30명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건 두 번째 했을 때 30명 준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했을 때 30명한테 준다고 했는데 23명한테 줬죠. 다 줬어요. 진짜 원래 사람 싹 다 줬습니다. 다 줘서 그 조사 잘못 그 사람이 잘못 올려. 아니 깔려면 사실 끝이었는데 저는 7일짜리 안 줍니다. 그 7일짜리 뭐 하는 거 그 새끼도 아니 그걸 줘요. 그렇지. 30일짜리 줘야지. 아 그럼 안 그래도 이런 얘기 나온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님 팬을 왜 계속 그런데 인방계. 지역이 야 깜빡이는 희귀 생물이야. 멸종위기라고. 설명 좀. 아, 아니야. 저 사람이 조금 자기가 늦게 올렸는데 안 줬거나 뭐 그랬나 봐. 아니, 뭐 신청하시면 다 줬는데. 불만이 그 자막 붙여놨어요. 돈 받으신 거 있으면 그 얘기하고. 하여튼 뭐 받았답니다. 아무튼 사실이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갤러리풀 우리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해 줬는데요. 뭐 갤러리들의 아프리카 사랑이 있으니까 또 이제 MC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일 거였다. 더 까야 된다. 아, 얘는 좀 더 까야 된다. 좀 더 까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공식 아이디 썰프리카 방송방에 와가지고 투표에 참여해 투표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폐물가루, 2번 돼지코, 소이 짜증. 소이 짜증. 얘는 마음에 좀 까야 된다. 마음에 좀. 하시는 분. 공식 방송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야, 지금 근데 주시죠. 이번에 누가 이렇게 딱 걸릴지 모르겠네. 그런데 각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지난번에 제가 또 1등을 했는데 두 번째 기회인데 요 있는 게 약간 나한테 오고 있어 지금 아디도 오고 있어 이번에는 또 누가 될지 요것도 뭐 걸리면 뭐 벌칙 있습니까? 뭐 벌칙 있나요? 뭐 이따가 또 결과 발표하기 전에 야 그래 그럼 여기서 남자답게 걸린 사람 만약 오늘 술 한잔 먹으면 술값 내기 오 좋다 좋다 박수 야 좋다 저 가운데 라인 정도로 가야지 여기 설명 중! 설명 중! 자신감 있었는데, 이번 주 잡 불안해져. 아, 그래도 뭐, 걸리면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뭐 한잔 사면 되는 거잖아. 좋아! 너 소인은? 가는 거야. 뭐 비싼 데로 갈 겁니까? 아, 이렇게! 같이 물어보지 말고 보자. 안 걸리면 되잖아. 아, 그럼. 가자. 어우, 좋았어. 인심대로 가는 거야, 우리. 그럼. 100만원짜리로 갑시다, 100만원짜리. 알겠습니다. 네. 본인 안 불안합니까? 나는 뭐 살 때 사더라도 뭐 괜찮아. 야 멋있다. 본인을 봤을 때 이거 한번 믿어주세요. 시원하게 쏘시네요. 알아서. 아,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 아 지명은 진짜 편하게 쏘시더라고요. 저번에. 편하지. 자 개인적으로 리나님은 또 누가 좀 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세 중에. 아니 그거보다 앞으로 더 까여야 될 진행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까로 오빠가 까로 까예입니다. 킹캐리는 저는 대놓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머리 올리신 분들 까고 싶습니다. 머리 올리신 분들 센스 있게 오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 깐 사람들이 성격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한송이는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냥 아무나 걸려라. 네 그냥 아무나 알겠습니다. 네.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이따가 시크릿 박스에서 어떻게 표정이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프리카의 메인 코너죠. 아 이거 발표 안 해? 발표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지금 왜 그러세요? 지금 이거 테러 라이브 하고 오더니 정신을 못 차려. 설프리카 빨아나고요. 설프리카. 아직도 힘만 못 차리고 있지. 네, 결과는 잠시 뒤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네. 자.
아니 좀 하시라고요. 시크릿 박스 얘기 좀 해주시라고요. 사우프리카에 출연하면은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코너죠. 자, 시크릿 박스. 시크릿 박스 박스가 이제 뒤에 있습니다. 자. 수기창부터. 자, 요 안에는 이제 세 명의 게스트, 리나, 그리고 짐 캐리, 그리고 한송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